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자신의 왕을 숭배하라며 우리나라 곳곳에 봉안전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1941년 4월 동네 중학교에서 봉안전 오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왕을 숭배하라며 일제가 조선 곳곳에 설치한 봉안전에 당시 17살이던 학생 배종훈이 들어가 용변을 본 겁니다. 앞서 부산 학생 항일이거 일명 노다이 사건 때 친구가 퇴학을 당한 데 불만을 품어오다 고의로 봉안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일왕의 신주를 가져다 놓은 봉안전을 훼손하는 건 곧 일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배 선생은 이 사건으로 퇴학을 당한 뒤 일본 경찰에 모진 고문을 당했고 일본 황실을 모욕한 불경죄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동네 중학교 전체 학생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어떤 그 항일 정신에 대한 상당한 그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이미 사상범으로 낙인 찍힌 배 선생은 1945년 전쟁에 강제 징집되는 등 줄곧 일제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지만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배종훈 선생이 세상을 뜬 지 22년이 지난 올해, 배 선생의 봉안전 오물 사건이 독립운동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습니다. 유가족이 범죄인 명부와 자필 공적서 등 고인의 항일 운동 정신을 증명하는 문서를 찾아 포상을 신청한 결과입니다. 늦게나마 대통령 건국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가지고 뭐 자식으로서 제 임무를 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명예를 찾아준 거에 대해가지고 뭐 늦게나마 가슴 뿌듯합니다. 배 선생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한 국가보훈처는 내일 유족에게 직접 서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 오프닝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오전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주요 기관장과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경축식에서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조국을 향한 애정을 표현한 창작 음악극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이어 용두산 공원에서는 오거돈 시장과 독립유공자 등 30여 명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33번의 타종 행사를 열었습니다. 100%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새마을장학금이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죠. 자, 오늘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예산의 집행과정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관리 감독하고 평가한 후 모든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들이 저희 부산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새마을 운동회를 찾아가 새마을 장학금을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받는 것도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받을 수 있어요? 뭐. 아니요. 한 번밖에 없어요. 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새마을 장학생은 모두 780여 명. 취재 결과 이 3년 동안만 한 사람이 새마을 장학금을 두 차례 이상 탄 사례가 7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명 중 1명꼴로 장학금을 중복 수령한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부산시는 올해 6월에서야 중복 수령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늘 기수회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도 운영 지지상 그래서 이제 한번 받으면 뭐 이제 한 번만 한 해만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사실상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마을 장학금 예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는 부산시의 성과평가 지표입니다. 장학금 중복 수령이 있었던 3년 동안 우수, 보통으로 결론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 예산 편성을 확정하는 시의회는 어떨까? 2013년 한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현실에 맞게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새마을 장학생의 범위를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늘려주자는 겁니다. 특혜가 더 과도해지는 거란 지적이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다 같이 함께 지역 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장학금 지급이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된다는 이런 형평성 문제.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있는데 대학 교육은 국가 사무 아니겠습니까?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결국 조례는 개정됐습니다. 문제는 대학생에게도 새마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 장학생의 범위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규정을 벗어나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건데 부산 지역의 회원 수만 10만 명을 훌쩍 넘는 새마을 운동회의 눈치를 보느라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저버렸단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시가 적자를 감수하고 시민복지를 위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에서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복지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복지정책을 위해서 운송적자를 감수하느냐. 지금 부산시가 복지의 덫에 빠졌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반송에서 명례 산단 사이를 운행하는 187번 시내버스. 하루 평균 승객이 465명입니다. 하단에서 진해 용원 사이를 오가는 55번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승객이 1,131명. 부산시가 적자를 감수하고 시민 복지 차원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들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적자 규모는 연간 4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버스조합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다 시내버스 환승제로 인한 수입 손실이 연간 1,200억 원에 이릅니다. 시민 부담이 가니까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요금을 막은 겁니다. 제대로 실상을 알고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버스 준공영제 적자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노선 중복과 과다 경쟁이 문제라며 도시철도 위주로 버스 노선을 재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습니다. 첫째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145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버스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산시 의회도 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수용하고 각자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다음에 뭐 협의를 하든 협력을 하든 그다음에 합의를 찾아내든 이런 걸 하는데 그 전 단계가 아직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콜로퀴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1조 원대의 적자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부산시와 버스업계. 복지의 덫에 걸린 버스 준공영제에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항일 지역자본의 태동지로 출발해 대한민국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금융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1912년 영남 최대의 물산 집산지였던 부산 구포에 설립된 구포은행. 최초의 민족계 지역은행으로 민족 자본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 대척점에는 지역 자본 수탈의 통로였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미 문화원을 거쳐 지금은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960년대 부산 경제계가 전국을 주름잡으며 부산의 금융산업도 꽃을 피웠습니다. 1967년 지역 상공인들이 출자한 부산은행이 설립됐습니다.
열 번째 저축의 날 기념식이 10월 25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부산은행과 삼보증권 등 290명의 개인과 단체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3억 원, 직원 83명으로 시작한 부산은행은 총 자산 120조 원, 임직원 8천여 명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동남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업들이 등장하며 부산금융산업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IMF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성원으로 살아남은 금융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중심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개발사업 금융주선, 부울경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은행뿐 아니라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다른 금융기관과 공기업들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전체 사회공헌 예산 절반 가까이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한국거래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9년 정부는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습니다. 부산 문양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이미 증권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치해 있고 향후 다수의 금융공기업이 이전되어 집적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금융중심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이 감안되었습니다. 이후 완공된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들의 본사가 이전했고 바로 옆에 기술보증기금과 해운대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 문현금융단지에는 한국거래소와 BNK 부산은행, 또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기술보증기금의 금융관련 전시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네 곳을 한꺼번에 돌아보는 금융교육 코스가 있는데요. 부산금융박물관 노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까지 개관하게 되면 부산은 금융교육의 중심지로도 그 위상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로서 내실이 부족해 해양금융과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을 통과하면서 부산은 별다른 피해 없이 태풍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6.3mm의 강우량을 기록한 뒤 오후에 그쳤고, 육상에 내려진 강풍주의보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는 입욕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국유지인 해운대 백사장에서 비치용품 대여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들이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